최근에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월세고수TV의 최영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대표님, 네. 월세 투자는요, 네네. 보통 몇 살 정도부터 해야 돼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 꼭 해드리는 말씀이 일단 내 집 마련은 하시고, 아, 내 집 마련 먼저 그 하고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나이 이런 걸 다 떠나서, 네네, 이른 나이에 내 집이 있으면은 좀, 네, 빨리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1주택은 있고, 네, 어차피 다주주면 특히 다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서 주택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소액부터 뭐 고액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내 집 마련 되신 분들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40, 50대 분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럼 네. 보통 한 달에 버는 돈은 어느 정도예요? 그런 분들은 뭐 상가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대중 없는데요. 네. 저희 그 월세고수TV뿐만 아니라 저희 중개법인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40, 50대 대기업 한 차장급 이상 이 정도 분들이 주로 되시는 것 같고, 전문직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네요. 그 차장, 뭐, 대기업 차장 정도 되려면은, 네네, 수입이 꽤 되시잖아요. 뭐 아무래도 8, 되잖아요. 네, 서울 경기권에 내 집 마련이 된 상황, 부모님이 재력이 좋아서 집을 해주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자기 자본 뭐 한 집 한 채 있고 자기 자본으로 한 1, 2억대 정도는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뭐 돈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 제외하고 현금 보유량으로 1억 이상은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할 때 보통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은 정말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거, 네, 조그맣게 산다 그러면은 물론 한 4-5천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죠. 뭐 그런데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저희가 주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억 중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좀 공실이 안 나고 그다음에 투자하기 괜찮은 물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은 물건은 1억 이상 줘야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저희가 한 1억 내외에서 1억 중반대에서 제일 작은 금액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일 시작을 어떤 물건으로 먼저 시작을 하냐면은 그 보통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이 근생시설 상권. 어려워요. 예, 단지 내 상가인가요? 단지 내 상가는 아니지만, 네, 단지 내 상가는 1층, 보통 1층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가격들이 전용평당 뭐 한 4-5천 이상, 그러니까 보통 10평미로 한다면 5-6억 이상가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 대상이 그 돈으로 안 돼요. 안 되고. 네, 단지 내 상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 근린생활 5-6천 세대가 모여 있으면 상업적이 만들어져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학원가, 네, 병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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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들 보면은 그 식당 많이 모여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 네네. 네. 그러니까 식당이나 뭐 학원들이 모여 있는 곳들, 이런 데 건물들 가 보면, 네, 그 동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학원가 상권들이 보여요. 그럼 그것도 상층부는 보통 분양가들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 층이 올라갈수록 상가는 싸지는, 네네, 거군요. 1층이 보통 뭐 한 평당 한 7-8천이라고 한다면, 네네, 2층 가면 한 전용평당 한 4천 내외. 평당 4천? 네, 전용평당. 그럼 10평이면 5억이네요. 그렇죠. 4억 되는, 네, 거네요. 4억 정도, 네, 되는 4억. 거죠. 네. 전용면적당입니다. 네네. 그리고 3층 올라가면 또 더 저렴해지고 4층 더 저렴해지고 5층부터 이제 탑층까지는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은 보통 전용평당 한 1,000만 원 내외. 그러면 한 30평 정도 돼도 한 3-4억 되면 투자 가능하죠.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군요. 네. 아무래도 임대, 그게 임대로 차이예요. 아, 내가 버는 돈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에 맞게. 네. 아,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4-5층, 네, 이상 올라가면 학원들은 보통 30평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3-4억 대 투자를 하면 대략 한 월세를 한 100-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대출 없이 한 5-6% 정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출이 보통 상가는 한 5-60% 정도 나오다 보니까 1억 대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3억 대 만약에 상가다 그러면은, 네, 60% 나온다. 그러면 1억 8천이 대출이 나오고, 네, 1억 2천이 내 투자금이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취득세 들어가지만 취득세만도 보증금을 받는 게 있으니까 보통 한 1억 2-3천 정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뭐 부대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런 건 보증금으로, 그렇죠, 다 해소가 되는 거군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분양이에요? 아니면 그냥 기존 분양도 상가... 마찬가지고 매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네네. 그럼 굳이 분양을 받을 필요는 없네요. 이제 그게 사람들의 편견인데 네. 이제 상가를 보면 분양형 상가는 위험하다, 매매 상가는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매매 상가는 이미 입점이 돼 있고 그쵸. 상권의 변동이 없으니까 안전해 보이지만 근데 상가는 분양형 상가가 아닌 매매 상가로 가게 되면 좋은 물건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팔아도 바로 비과세 받고 또 수익이 다 내 돈으로 들어오지만 상가 같은 경우 월세가 잘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팔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일반과세 다 맞아야 되고 좋은 물건을 우리 사장님 대표님 같으면 내놓으시겠어요? 안 내놓죠. 똑같습니다. 뭐 급전 필요하지 않는 한. 네. 네. 그럼 좋은 물건 같은 경우 잘 안 나와요 시장에. 아... 파는 물건에는 파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뭐 월세를 세입자가 안 낸다든가, 이 세입자가 나가서 월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매매 상가는 잘 사면 참 좋겠지만 좋은 물건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또 분양형 상가라고 다 좋냐? 분양형 상가는 옥석을 또 가려야 돼요. 이제 저희가 분양형 상가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다른 소재인데 위치가 더 좋은데 가격이 더 싸고 위치가 안 좋은데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는데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좀 어느 정도 많이 현장을 다녀보고 그리고 동선도 봐야 되고 하면은 우리가 싼 걸 좋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분양형 상가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익형부동산 투자할 때 꼭 고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 게 내가 스스로 편견을 갖고 물건을 보지 마라. 분양형이든 매매형이든 물건의 가치를 봐야지 네,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선택에 되게 제한적이고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안내해드린 말씀. 그러니까 물건에 예. 포인트를 둬라. 그렇죠. 그런 거군요. 예. 제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네네. 뭐 자본금도 뭐 1억 5천 정도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네네. 어디 사야 돼요? 상가나 네.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 오늘 얘기를 할게요. 네. 주거용 부동산을 빼고. 네. 보통 이제 그 상가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사야 되느냐. 그거 애매하잖아요. 서울, 네. 뭐 경기 지방 네, 되게 맞아요. 넓잖아요. 네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권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 지방에서 올라와서 네. 투자하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그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토지가 어느 정도 밀집돼 있고 또 공급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막 공급이 확 늘어나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공급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서울 경기를 추천해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아파트는 강남이면 강남 여기 사무 여기 있는 왕십리 네네네. 그 지역의 가격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단지 안에서 가격이 뭐 동호실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역의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 네네 세팅이 네.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상가는 강남이라 무조건 비싸고 뭐 저기 수도권 뭐 경기라 경기도 이쪽 먼 지역이라 해서 네. 무조건 싸고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제 지역이 좋으면 더 좋은 네, 상가일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상가일 같죠. 그렇죠. 네. 아파트처럼 보니까. 네. 이제 강남에 상가 있다고 하면 부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강남의 상가도 뭐 우리가 강남대로 메인대로는 어마어마하게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렇죠. 강남역 네. 주변으로. 네. 그리고 근데 강남이라 하더라도 주택가예요. 빌라 밀집 지역에 막 그 안쪽에 들어가는 1층 상가는 웬만한 C급 상권보다 못한 상가들도 월세들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무조건 비싸고 지방에서 무조건 싼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가도 뭐 부산의 서면 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라도 가면 전주에 있는 뭐 한옥마을 거리라든가 네. 뭐 각 지역이 대표되는 상권들은 서울의 대표 상권 못지않게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럼 결국 상가는 가격이 임대료에서 결정이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다는 건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는 그 상가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투자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가는 결국 그 지역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매출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 일단 그 지역의 배우 인구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내가 자영업을 한다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그 정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가게를 낸다라고 생각해서 네. 하고 상가는 결국 거기에서 어떤 임차인 어떤 장사가 잘 돼야 되느냐.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가를 투자할 때는
초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 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차인들이 구할 때 임차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를 먼저 부동산 현지 답사를 통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파악을 해봐요. 그럼 일단 그냥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인중개사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 오셔서 매물들 보시면은 네. 임대료 얼마, 몇 평이 얼마 다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지도로 봐도 이제 그 정도만 봐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니까. 잠깐만요. 네, 한번 봐도 돼요? 네, 네이버 보시죠. 네, 지도로 매물 찾기. 네. 예를 들면 뭐 송파구 가락동이다. 네네네. 여기서 아파트를 하지 마시고 상가 자, 적용. 그 다음에 여기서 월세 적용. 그러면은 나오죠. 4,230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전용 면적이 1층이고 1층 테이크아웃에 6.65평에 4,23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 헬리오시티, 우리 유명한 헬리오시티죠. 여기가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예, 여기 수익률이 절대 안 나오는. 아, 네. 그래서 5,200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가 보통 매매가 200이 지금 이게 매물 나온 시세인데 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분양가가 10억이 훨씬 넘어갔던 그런 매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도로만 보더라도 네이버 지도로만 보더라도 자, 이 지역 인근의 시세들을 쭉 알 수가 있죠. 자, 1층 상가인데 지금 보면 3,130. 자, 9평인데 130이죠. 그러면 이런 데 상가를 만약 하려고 하면은 일단 네. 가봐야겠네요. 일단은 먼저 여기서 매물을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이렇게 해요. 네이버나 이런 부동산 그 사이트에서 먼저 시세 조사를 하고 이런 시세를요. 네. 월세 시세를. 네네. 네.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네. 대충 동선들을 봐요. 아, 동선을. 네, 그러니까 역에서 어떻게 역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우 세대가 특히 아파트 지역은 세대 수가 다 나오잖아 여기 몇 세대인지. 그렇죠.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를 지도로 먼저 체크를 해보고. 아, 이동을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를 보면 임대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임대료에 따라서 이제 투자성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현장을 가죠. 그러니까 현장부터 무조건 가면은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지도로 파악을 하고 가봐야지. 네네. 그리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 전에 막 다니다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다닐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저처럼 하게 됩니다. 아, 네. 일단 그러면 사업성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벌 수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좋은 매물을 찾으려면은 네네. 말씀하신 동선도 좀 찾아보고 네네. 그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이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공실이 많이 있는지도 네. 현장 가서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 현장에 있는 중개사무실 들어가서 실제 상황들도 좀 물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오게 되죠. 사실 최근에 상가에서 가장 큰 화두는 네. 경매예요. 경매. 네. 아시죠? 네. 경매를 엄청 이제 많이 추천하고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상가를 초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매해도 되나요? 경매 아까 이제 제가 네. 그 좋은 상가는 매물로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셨죠. 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단지 안에서 경매가 나오면 시세랑 금방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쵸. 좋은 매물인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하죠. 네네. 경매로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가능하죠. 네. 근데 상가는 그게 어려워요. 왜요? 이렇게 똑같이 조사하면 되잖아요. 조사하면 되는데 네. 상가는 그 건물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이게 과연 그 여기 이 지도에서 보이는 매물하고 네. 이제 경매로 나온다는 건 그 건물 자체 매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매토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가는 경매가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은 더 낮다고 봐요. 아, 그냥 일반 매물로 나오는 것보다 네. 더 몰려서 내는 거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사실 경매 오기 전에 이미 해결 다 끝났어야 돼요. 좋은 매물들은. 해결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매각이 된다든가 아, 땅 팔린다든가. 그죠. 땅이 이게 팔렸으면, 팔리면, 이게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 경매로 넣기 전에 채무가 다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채무가 다 해결이 되고 끝났어야지 좋은 네. 매물인데, 이게 안 끝나고 결국 경매까지 넘어갔다라는 건, 매매로 안 됐으니까 경매까지 간 거거든요. 자, 일단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좋은 매물들이라 한다면은 그 모든 주인들이 그런 경매로 넘어가기 전 다 처리가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하자가 있거나 네네. 흠결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경매에서도 네네. 잘 찾다 보면 좋은 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네. 가능성, 확률.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금매로 찾는 게 전 더 쉽고 빠르다.
라고?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케이스 10개 중에서 네네. 한두 개만 보고서는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좀 더 많은 5, 6개의 케이스로 보는 게 더 또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경매로 어느 현장 매물이 내가 관심이 있다 하면 그 물건 주변을 한번 더 보는 거죠, 먼저. 아, 경매 나온 물건? 말건 주변을 해서 금매로 나온 매물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경매로 나온 물건보다 더 좋은 매물들이 시장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의견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네. 대표님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저 같은 초보는 그럼 뭐부터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들어서 좋은 얘기는 알겠는데. 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상가를 알고 싶으시면 현장을 많이 다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네요. 축구 잘하고 싶으면 드리블부터 연습해라 이런 느낌인데요. 뭐 그거 똑같죠. 우리 공부 잘하려면 교과서부터 잘 공부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가는 현장에 가서 월세 상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매매 물건들이 얼마인지 비교하고 그리고 지도와 실제 상황 현장과의 괴리감도 좀 익혀보고 그래서 지도로 봤을 때 어떻게 동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뭐 제일 좋은 건 저희 월세고수 TV 나오셔가지고 한번 현재 보시고 그리고 또 저랑 또 상담도 받으시면서 좋은 거 찾아가면 좋겠죠. 망치로 맞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